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차 전주 공장입니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동료와 가족 등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공장 직원 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최초 인지 환자가 감염 경로가 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조사 범위를 확대를 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군산의료원 직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기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같은 병동에서 근무한 동료들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격리 조치했습니다. 새롭게 입원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남원 의료원이 조기에 병상을 준비를 해서 오늘부터 추가로 60병상 정도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전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대부분 시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확대됩니다. 유흥시설의 운영이 중지되고 카페와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제한됩니다. 일상을 되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취소와 멈춤 그리고 철저한 거리두기에 있습니다.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시고 모임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추가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주의 한 카페입니다. 손님이 머물 수 없도록 탁자와 의자를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지난달 말부터 포장 판매만 가능한데 매출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그냥 전화로 물어보세요. 아예 거기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하면 안 오시고. 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문. 밤 9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는 식당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기대하던 연말 연시 특수가 사라졌습니다. 1년에 연말 진짜 보고 장사를 하는 건데 모임 같은 게 전혀 없어져 버렸으니까 아예 안 되죠. 방역 당국은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타격이 크겠지만 거리두기 2단계를 확대해야 할 만큼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의 60% 이상이 지난달부터 한 달여 만에 나왔습니다. 이달 들어선 100명 이상이 확진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또한 환자 수 감소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방역 당국은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이더라도 가족이나 지인 모임 등 사적인 영역의 확산까지는 막을 수 없다며 만남 자체를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군산과 익산 지역에서 밤 9시 이후에 매장 안에서 음식이나 술을 판매한 식당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적발된 식당 7곳에 각각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업소에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